안녕하세요. 주식 초고수의 선택 진행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인데요. 미래에셋증권 UX팀 전윤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주식 초고수가 어떤 분들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 500만 원 이상, 월 회전율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의 수익률 상위 1%의 주식 초고수의 오늘장 매매 상위주는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순매수 상위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주식 초고수는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에코프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2차 전지 소재주하고 이코프로랑 이제 애경케미칼, TCC 스틸 같은 2차 전지 소재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위에 있는데요. 방산주,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DB하이텍, 피부 미용 관련해서 PTNL 이런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순매수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의 데이터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순매도 상위주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순매도 상위 중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이제 순환매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또는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심으로 순매도 하면서 시장의 이제 방향 속에서 순환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들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순매도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볼까요? 섣부르게 따라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최근 5거래일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특히 주목하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피부 미용 또 한참 최근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5일 동안 또 파마 리서치, 또 실적도 많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 있는 파마 리서치나 10위에 있는 메디톡스 같은 피부 미용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좀 샀고, 다만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한 10종목이 나와 있는데, 10종목들이 실적 기반으로 다 봐도 상당히 좋고, 또 모멘텀이나 트렌드 관련한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서 관찰을 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는 최근 몇주 전부터 제가 이제 초고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뭐 간략하게나마 드리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최근 5거래일 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동진 세미케임 같은 주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관이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뭐 HBM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ARM이라든지 AMD라든지 그런 어떤 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HBM 생산량을 늘린다는 뉴스도 있고, 또 반도체가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재고 조정 후에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그 섹터 전체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동진 세미캠도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주지만 2차 전지도 지금 같이 하는 회사니까 이런 어떤 소재주들은 턴어라운드하는 관점에서 1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2, 3분기 또 내년 바라보면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반도체 쪽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반대로 고수들이 최근 5거래 연속으로 순매도했던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일까요? 순매도하는 종목 중에 이제 뭐 이오플로 회사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최근 재상승을 했던 2차 전지 대표주들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뱅 같은 종목들도 매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또 순매수 쪽에서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6위에 있는 심텍도 마찬가지거든요. 순매도에 있지만 뭐 이런 어떤 PCB 업체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PCB 뭐 방금 전 순서에도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처럼 PCB 업체 중에 DDR5 쪽에 이제 수혜로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수익률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제 고수들이 최근 5거래의 연속으로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떤가요? 지금 넥스트칩이나 STI 같은 반도체 관련주가 역시 44%. 사실 제가 1위에 이수 스페셜티가 있었는데 오늘 거래정지가 돼가지고 데이터에서는 좀 뺐거든요.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초고수들도 따라 사고 있고, 이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7위에 있는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그 다음 주에 보시면 7위에 있는데, 아이센스 오늘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의료기기 쪽에 이제 한국의 의료기기, 뭐 아이센스 당뇨
키트를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 뭐 진단 키트 중에서 당뇨 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중에 뭐 덴티움이라든지 치과 관련한 거라든지 아니면 레이 같은 엑스레이 기기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쪽에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가성비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해외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의료기기주들 또 바이오 섹터 중에 슬쩍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의료기기주가 참 많이 올랐는데 아이센스도 보니까 6월 달에만 엄청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미래에셋 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에셋 증권 전윤호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